이제 fighting. I prefer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누가 맞다니 해가 추천인데 아침밥은 왜 10분 더 자야 돼. Oh, take a coffee로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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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왜 나 말해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처해 우린 다 이어폰 꽂은 좀비에 필요해 모두 다 텐션 up pumping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은채미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못 적겠어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우린 은채미 이어폰 꽂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 up pumping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은채민 반복되는 하루에 옆에서 불러주겠어 인내하지 못하겠어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우린 은행장 Fighting 해야지 Fighting 해야지 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예금주분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아기 은행장은 제 미니미니 채미니 채민은행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여름특집 D-Day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채민 은행장이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는 의미로 스페셜 무대를 준비해봤는데요 예금주분들 힘 좀 나셨나요? 와 저희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그쵸? 맞아요 은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무대를 잘 맞춰서 정말 뿌듯합니다 은채씨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보여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신 예금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금주분들과 함께 여름 바캉스 즐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3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여름 특집 오늘의 라인업부터 최최최 출발하시죠. 네, 먼저 데뷔 15주년을 맞은 샤이니와 유키스의 무대는 물론 김성규 씨, 예나 씨 그리고 에이턴의 반가운 컴백 무대와 하이파이 유니콘의 핫 데뷔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직 뮤직뱅크 여름 특집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 보이넥스도어의 청량미 넘치는 무대와 여름 감성 가득한 예나, 김재하 씨의 듀엣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음원 차트를 두드리는 역주행의 주인공들 하이키 그리고 이채연 씨의 스페셜 무대는 물론 올해 상반기를 빛낸 뮤직뱅크 1위 팀들의 무대까지 신나게 달려볼 거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6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6월 마지막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ATG의 바운씨 세븐틴의 손오공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바캉스 룩으로 돌아온 최최최 은채민 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네 솔로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성규씨 네. 이번 앨범이 정말 여름 그 자체라고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앨범 이름도 SS 컬렉션이고요. 굉장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앨범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오, 저희 오늘 바캉스 특집에 아주 딱이네요. 네. 그렇다면 타이틀곡 스몰톡은 어떤 곡인가요? 아, 스몰톡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요. 여름에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경쾌한 리듬의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혹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있죠. You got me thinking, you got me dreaming about you. 네, 정말 언제 들어도 청량감이 넘치는 보컬이네요. 이나 씨와 승우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귀가 아주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귀가 완전 녹았어요. 자, 그렇다면 신나게 들으신 예나 씨 한번 이번 신곡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신곡은 선만 대상을 동경하는 마음을 좀 귀엽게 질투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그리고 예나 씨 하면 통통 튀는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번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찝어주시고 이렇게 심장을 한번 가격해 주시고 원투 원투 왔다 갔다 하신 다음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되게 쉽죠? 네. 뮤직 주세요. 아,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우기 씨가 지원 사격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기랑 저랑 원래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우기가 흔쾌히 피처링을 해주더라고요. 고맙다, 우기야. 네, 좋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한승우 씨, 오래 기다린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렸죠? 하나들 앞으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 네, 그럼 이번 신곡 다이브 인투는 어떤 곡인가요? 네, 다이브 인투는요, R&B 힙합 장르이고요. 그리고 둘만의 그곳으로 빠져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렇군요. 오랜만에 보여주는 무대인데 가장 신경 쓴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 하나 여러분들이 저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루비한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함께 따라하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퍼포먼스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 네, 저희 세 명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 뜨거운 여름과 잘 어울리는 강렬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힙합 루키 에이턴의 무대부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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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엑셀! 저 윤채야, 바캉스 갈래? 허? 갈래 갈래. 그럼 누구랑 갈래? 유키스랑 갈래? 자, 제목부터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곡 갈래로 돌아온 유키스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네, 유키스 여러분 컴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리더 수현 씨. 네. 네, 무려 5년 6개월 만에 멤버들과 함께 뮤직뱅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순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뮤직뱅크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신곡이 여름에 듣기 딱 좋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름 노래 맞습니다. 썸머송. 그리고 가사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요즘 여러분은 스트레스, 고민 같은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잠시 잊고 우리랑 같이 갈래? 갈래! 노래입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저희 MC 두 분 옷을 보니까 되게 바캉스 네. 룩이시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 갈래와 맞춰서 네. 안무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우리 기섭 씨 앞으로 나가서 댄싱 네. 머신 출격! 뮤직 큐! 떠나볼래 어디든 갈래 누가 뭐래도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곳으로 가라 나는 넓은 바다 원래 어때 어우 춤도 잘 추시네요. 아, 어, 아, 너 말고 이분에 아, 너 말고 너 기섭이 당연히 잘 추고 예. 네, 그리고 유키스 하면 또 명곡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소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좋아요. 그럼 먼저 만만하니. 어, 좋다. 오케이. 네, 둘, 셋.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다 같이. 네, 다음은 빙글빙글. 오케이. 빙글빙글빙글빙글. 뱅글, 아, 네, 그만. 네.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명곡이네요. 유키스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은 상반기 결산 여름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예. 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예나 씨와 김재환 씨의 듀엣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전에 올해 상반기를 제대로 강타한 역주행곡들이 기다리고 있죠.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오! 음원 차트에 피어난 하이키의 무대부터 나 나나나나나 나 어나 모두의 마음에 노크한 이채연 씨 무대까지 오직 뮤직뱅크에서만 볼 수 있는 여름 스페셜 무대 한번 지금부터 체크 해보시죠. 오. 뮤직 큐!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 여름 바캉스. 이번에는 여름 햇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분들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샤이니 여러분, 컴백은 물론 데뷔 15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백을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요. 한결같이 15년 이상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멤버들한테도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고맙다 태민아. 고맙다. 네.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지. 네. 네. 하드라는 제목부터 강렬함이 느껴지는 이번 신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샤이니의 정규 8집 타이틀곡 하드는요, 하이브리드 힙합 장르로서 샤이니의 힙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샤이니 하면 네. 확 꽂히는 퍼포먼스가 또 특징이죠. 네. 이번에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아, 네, 이번엔 뭐 저희 멤버마다 각자 맡은 후렴이 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렴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제일 나으니까 제 후렴을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죠? 와. 네, 자, 이렇게 네. 앞으로 네. 걸어가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다들 쇼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음악 큐, 뮤직 큐다. We go, we go, we go hard. 많이 따라 할 수 없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바캉스 특집인 만큼 샤이니가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 한번 한 가지씩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름 하면 샤이니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역시 여름 하면 르세라핌의 이브 피시켓 그리고 푸른 소염의 아내 들으면서 또 드라이브를 해야죠. 아, 저는 제 계획보다는 일단 이 은채랑 채민 씨의 계획이 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 분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당연히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샤이니 선배님 노래를 들으면서 빙수 먹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열치열로 이제 바베큐를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더 좋아요. 이제 내 스타일. 이제 제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말이죠, 바캉스가 되면요 무조건 뮤직뱅크 제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생의 활력이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키시도 좋아하는 뮤직뱅크의 다음 무대들 한번 같이 소개해 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 시원한 무대를 준비해 오신 유키세 무대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솔로로 돌아온 빅톤의 한승우 씨 무대 체크 해보시죠. 다이브 인투! 이번에는 오늘의 1위 후보 에이티즈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후! 에이티즈 여러분, 지난주 1위에 이어 2주 연속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 주에 또 1위 후보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많은 사연 주신 우리 에이티즈 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 네, 지난주 1위를 하시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희가 아직 맛있는 걸 먹지 못했지만 뮤직뱅크가 막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멤버들 회식을 하면 고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럼 민기 씨가 네, 사는 걸로. 민기 씨가 사는 걸로. 야!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민기 씨가 사는 고기.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캉스 특집인 만큼 여름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름 노래 하면 팥핑수도 있고 여름아 부탁해라는 곡도 있고 에이티즈의 웨이브라는 곡도 있거든요.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요, 그러면? 아, 그럼 저희 노래 웨이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자, 5, 6, 7, 8 하쿠나 마타토야 워, 워.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티즈의 1위 세리머니 공약도 들어볼까요? 아, 저희가 이번 주에 1위를 하게 된다면요, 저희 만나이로 다 바뀌어가지고
유일한 맏형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성화 형인데 성화 형 그동안 맏형으로서 너무나도 고생 많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저희가 성화 형을 업고 1위 그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과연 ATJ 1위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무대 재채책 해볼까요? 네, 2월 7일 뜨거운 매운맛 ATJ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상반기를 빛낸 최고의 유닛 NCT 도재정의 무대부터 재채책 해볼까요? 다 함께 뮤직 큐! 3년 6월 마지막 주 상반기 결선 여름 특징 뮤직뱅크 이제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에이티즈와 세븐틴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의 수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에이티즈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에이티, 정말 이번 주도 우승할 수 있게 해주셔서, 1등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케이크 엔터 대표님, 그리고 부장님,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8명 나와주신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에이티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상반기 멋있는 아티스트분들 다 같이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et's go! 시간 butterfly 좀 다른 spicy 청양고추 vibe If you wanna know how I can show you right now 우리 만들지 bouncy